일곱 번째. 이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면 다행히 천국 가고 못 이기면 지옥 가는 케이스에 싸워야 할 무리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이 여섯 번째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아기를 번성했는데 천년 동안 살면서 죽지 않고 아기만 나니까 엄청나게 많아지겠잖아요. 바닷가에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아기가 나가지고 번성했는데 안 죽으니까 그때 마귀가 갇혔다가 천년 끝나면 나와서 잠시 미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때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은혜 받았는데도. 그래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죄가 있는지도 모르게 살다가 나와가고 마귀가 미혹하니까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데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죽었던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고 그때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마귀를 미혹받지 않는 사람은 여덟 번째로 천국에 일성될 케이스다. 여섯 번째가 여덟 번째로 이렇게 한번 더 걸르는 거야. 여섯 번째는 도망갔다가 천년으로 들어온 케이스. 여덟 번째는 그 중에서 한번 골라가서 이긴 사람이 여덟 번째 케이스. 그래서 천국에 와보니까 다 코스가 달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왕의 반열에 선 사람은 휴거된 1번, 2번, 3번 케이스가 성도들이 왕 되는 거고 6번 도망가서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이 백성 반열에 선다고 보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1번, 2번, 3번이 역시 테스트하고 천년 동안 샘플하고 영원토록 머리에 임반한 사람 왕노릇 타고 4번, 5번, 7번, 8번의 무리들이 백성노릇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한 번 왕은 그런 나라도 가끔 있잖아요. 한 번 왕은 드라마가 신앙은 뭐가 아니다? 드라마. 신앙생활은 드라마가 아니다. 드라마는 왕, 백성, 신앙 대결하고 다 가나 인간님이라고 끝나고 나서 이놈 새끼 이 형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서 이래죠. 드라마니까 자기들이 정해놓고 임금하시죠. 신하시죠. 해놓고 끝나고 나면 형님 동생 이렇게 신앙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 번 영광은 영원한 영광. 꼭 천년왕 왕 됐다가 영원한 천국 가서 형님 너무했어. 천년왕 때 내가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객이 안 바꿔진다는 거. 한번 왕은 영원 왕. 한번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죽박죽 쓸 게 아닌가. 끝이 있는 나라에 영광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1번, 2번, 3번 돼. 이때 1번, 2번, 3번은 가고 4번은 죽어서 안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집에 5번은 여기 와서 황충 때문에 괴로워서 회개 하고 곡식 주스 틀어서 천국에 넣고 6번은 여기서 이제 도망간 사람이 여기서 3년 반 동안 보호하고 양육 받다가 1위 들어올 거 1위 불러 전 세계에서 부를 때 이 19장 31절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재림 때 불러 모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1위 부르는 걸로 보는 거 흉거로 보지 않고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싸워서 이기할 사람들 여기서 애기 낳고 살다가 한번 걸릴 때 마귀에 걸릴 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는 코스다. 구원의 8대 불의에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자는 뭐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 예수 세상 받고 구원 받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돼. 영광. 구원과 영광은 달라요. 그리고 심고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은 상급이요. 상급. 그러죠. 놀고 먹는 성도는 상이 없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의 반열에 서는 거야. 신부 반열에 서는 거야. 왕의 반열에 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겠죠? 전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임하게 된다면 이 시대가 오기 전에도 그 반대에서 다 믿는데 목숨을 내걸고 이 영광을 얘기하면서 목숨을 요구하라고요. 예수님도 목숨을 요구하셨다니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둘이 예수님 오른편 왼편 자리 좀 주세요. 그랬죠? 보좌가 있는가요?
있으니까 오른편 왼편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오바 라고 나 따라다니잖아 줄게. 글 안 하고 할 수 있죠. 요한이 물었으니까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딱 잘라 진짜 오른편 왼편은 아버지가 알고 난 못해. 그러면서 너 잔 마실 수 있어? 아멘. 잔이 뭐예요? 이거 컵에 뭐 잔이요? 잔, 잔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뭔 잔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예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요,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표현했죠. 뭔 잔이요? 쓴 잔. 쓴 잔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 없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 잔을 받은 것이 십자가예요. 죽음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좌를 달라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을 달라고 하니까 단서가 붙었는데 잔을 마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 말은 나도 잔을 받아서 이제 할 건데 너도 죽음에 잔을 쓴 잔을 마실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했어요. 오른편 왼편은 하나님이 영광에 따라 주는 거고 그 잔을 받을 수 있으면 주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단장, 신부단장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시대가 온다면 이 시대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이 시대는 시작이 된 거예요. 환란이. 그래서 이때 기간에는 구원받은 사람, 회개시키 구원받는 개념으로 많이 보고요. 이 시작의 심판의 시작이 되기 전에 결정이 나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되게. 이게 바빠요? 안 바빠요? 이때 사명 감당할 두 중의 사역자들도 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이미 완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면 파송하는 거예요. 전해라. 담대하게 전해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네 말 안 들어도 될 거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파송시켜서 사명 감당하는 기간이지 여기서 준비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또 그런 사람과 동일한 사람도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작업해놨다고 보는 거야. 사람들 준비가 끝난 거야.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들은.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접한다면 두 종류가 영광의 반열에 서는데 두 중일의 사명자와 변화받아 갈 사람이 두 부류가 가는 거야. 옛날 사람은 죽은 사람만 순교자만 가고 여기는 순교자와 변화받는 사람이 둘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또 나누어 설명한 두 중일의 사명자로 영광을 잃은 사람은 마지막 시대 말씀 먹고 담대하게 외치는 케이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케이스에 못 도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 90살 됐어. 장애자가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영이 맑은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나가서 막 외칠 조건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변화받아 갈 준비는 됐는데 사명자로 막 나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도 끼운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변화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가 신부단장의 메시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신부반열에 들어가니까 신부 단장 메시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신부 단장 집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3일 동안 먹는 수련의 시간은 뭐냐? 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 집회다. 왜? 먹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듣고 먹어서 전하다가 순교했다가 올라가서 올라간 사람이 신부인데 그 먹고 전하다가 가니까 이 먹는 것이 신부단장의 요소대에 들어간다. 그리고 기름등불 준비하고 세마포 얻는 19장의 8절 이하의 세마포 얻는 옳은 삶.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열처녀의 기름등불 준비. 그거는 우리 신부단장 산채로 가는 사람들의 메시지죠. 신부단장의 메시지. 깊게 이제 설명을 하면 기름 성령. 성령이 바닥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더 잘하는 것처럼 기름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이 기름이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역사하고 감동이 없고 이런 사람은 바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나는 건. 세마포스는 뭐냐? 삶이에요. 삶. 옳은 삶. 공의요. 옳은 삶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만 하고 있다. 자, 이거는 뭐 소스로 잠깐만 던지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의 8절 이하에 세마포 신부 얘기하면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함이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가고 주님이 반열의 영광에 서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돼. 죽은 믿음은 안 돼. 행함이 따라야 돼. 어떤 행함이라니까 옳은 행함이래. 옳은 행함. 옳은 행실이 돼. 그 옳은 행실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아멘. 원하시네. 아멘. 이거 중요한 메시지인데. 성도들이 뭐 가르칠래요? 주님 만나서 신부 되는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름 등불 준비하고요. 자, 세마포 옷. 이건 행실이요. 무슨 행실? 올바른 행실. 의. 그러면 옳은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뭔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이냐 그 말이죠. 옳은 행동.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옳은 행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행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옳은 행실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지. 그죠? 내가 옳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옳은 행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행한 것이 옳은 행실이다. 성경이 몇 권이요? 너무 많죠? 제가 전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66권 다 지키려면 많아야 안 많아요?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니까 아이고 다 지키겠습니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계명을 몇 권 몇 개 줬어요? 무엇이 말고 율법을 613가지 있는데 10개 줬어요. 10개. 그러니까 66권을 다 해가지고 10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 10개 다 지킬 수가 있겠죠? 네. 네, 다 지킨대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걸려. 위에 4개, 밑에 6개인데 이 걸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많다. 걸린 게 많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10개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몇 개로 줄어드는 2개로 줄어들었어. 이걸 묶어가지고 그냥 복잡하니까 두 개로 해라. 두 가지로 줄어들었어.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로. 하나님, 이웃. 이렇게 줄어들었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요 선지의 강령이다. 다 들어간다. 그 얘기요. 이제 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율법 다 지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율법이래. 선지자의 강령이래. 얼마나 66권 줄이고 줄이고 두 개까지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이웃 사랑하니까 율법 행하는 것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무엇에 걸리냐면 요 뒤에 것에 걸려. 이거는 되는데 깝깝 싫은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연수 같은 사람. 그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이것만 빼고 이 사람만 빼고 이게 우리 골라. 왜? 저 사람만 빨고 노예에서 저 사람만 빨고 교회에서 이게 다가 아니든 이웃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싸웠는데 뭐 보자 그건 이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교육 받았는데도 요한 가지라고 하세요 이래야 니만 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주님이 또 거기서 설교도 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높다가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 배우고 해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요, 자기가 좀 높아지고 여기 깔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하죠. 당신은 높아지고 난 낮아지고 체리 완전 그래야 되는데, 네가 뭔데 니 똑똑한 척하고 나는 무시하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기는 안 나오려고 몰라. 사람 속에 나와, 이게. 은연 중에 잘하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이런 게 든다니까. 속에서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신보 닮은 게 뭐 남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가 그런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두 개로 한번 나눠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만 해라. 그래. 예수님이. 성경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도 문제가 된다. 위에는 돼. 왜? 죄 하면 되니까.
밖에 없어요. 이 되는데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안 되네 이게. 돼요 안 돼요? 된가 봐. 안 돼. 이 사람만 붙여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 붙어.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도 그런 걸 보고 앞으로 사람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배운 사람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실천함에 보였는 대로 그러는데 보지도 않고 들은 사람은 어쩔 것이냐고 주님이 줄여서 하나 뭐라고 해줬냐 이게 그 비밀입니다. 하나로 줄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해줬냐면 가시기 바로 직전에 해주신 거예요. 고민하다 기도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잖아요. 죽으러 가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마지막 24장 얘기하고 25장에서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했는데 끝부분에 양과 염소 비유 속에서 주님이 딱 들어오면서 여봐라 너희들 하나님은 사랑하니 이웃은 사랑하기 힘들 거야. 깝깝한 사람 붙여놓으면 사랑이 안 될 거야. 하고 싶어도 안 될 거야. 꼬라지가 나올 거야. 그걸 알고 계신 주님이 그러면 방법이 있다. 사랑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만 해라. 사랑을 안 하고는 안 되는 사람만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냐면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잘난 체한 사람은 이게 와요. 그게 온다니까 비교하고 싶어서. 그런데 비참한 인생은 그럴 필요가 없어. 뭘 죽어줄까? 그 집에 예수님 편하니 가난하고 병들고 어머니 갇혔을 때 어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기 대상도 아니고 묘미 대상도 아니에요. 뭐요? 안타깝다.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 아멘이요. 아멘. 아니 야곱이가 에서 만날 때 에서가 도둑질에 갔잖아요. 장자권. 그러니까 상처가지고 갔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돼갖고 온 거예요. 왔더니 기다리고 있네 에서가 400명 되는 거. 근데 형님 이렇게 왔으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당연히 이 새끼 어렸을 때부터 날 잘난티기 하고 그냥 팥죽 팔아먹고 난리를 치더니 지가 복받았다고 여자들 많이 데리고 애기들 많이 나가지고 그러고 이 새끼는 하고 아마 했을 거야. 근데 야곱이 그 신부가 그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독뼈를 확 뿜지른 거야. 왜 뿜지러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좋게 복을 주지 뜻을 패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냐고 이세를 바꿔주냐고 그랬을 텐데 네 기질상 똑똑하니 잘난치 하니까 이 다리를 뿐질어 놔야 이렇게 가야 예서가 마음이 녹아지는 거야. 복을 주셔가지고 형님 받으십시오 이러면 안 받아요. 니나 받아라 이놈아 똑똑. 그런데 다리가 뿐질어져가지고 오니까 저 새끼 20년 동안 누가 사고 저 병신돼가지고 한두뼈 벌어지고 오니까 예서 마음이 같은 뱃속에 나왔잖아요. 뱃속에 같이 다 나왔는데 한두 뼈가 뽀로가 찔뚝찔뚝 오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싹 간 거예요. 저거 죽었다는 내가 천벌 받겠다. 저 쫄뚝이 죽이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아니 예수 야곱아 어쩌다가 병신되었고 오냐. 그래갖고 안고 막 이 죽이기는커녕 불쌍히 여겨본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넘기고 그것 때문에 쫄뚝 때문에 예서가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앞장서 되는 게 따라와라. 그래서 간신히 묘미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쫄뚝발이 해준 거예요. 왜? 잘난 차면 예서가 가만 안 될 거예요. 마음이 안 변해요. 우리 이 땅에서도 같이 살다가 또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잘난 차들은 그러는데 비참한 상황에 임하면 마음이 가요. 다 그랬어. 에? 서로도 경쟁하다가도 비참하게 지잖아요. 그러면 어쩌다가 그랬어. 나는 그래도 살만한데 비참하면 안타까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잘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한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 모두에게 똑똑하고 잘나고 시기질투할 대상들은 제껴놓고 비참한 사람만 사랑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 할 수 있죠? 그것이 나에게 한 거라. 이게 두 가지가 포함된가요? 나가 누구요? 예수님.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요? 이웃. 하나님 이웃.
보편적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해라. 그러면 두 개가 다 함께 묶어져 있다. 그가 곧 나다. 나에게도 한 것이 되고 이웃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묶어서 마지막 말씀하고 겟세마니 동산에 기도하고 잡혀서 갔어. 할렐루야. 아멘. 비밀이 들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빨 닦아드리고 똥 닦아드리고 이런 일에다가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은 613가 율례가 있는데 66권 중에서 줄이니까 10개명. 예수님 오시라고 2개명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인데 2개도 힘드니까 그러면 하나만 해라. 하나도 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라. 그렇게 한 거야. 우리 못해요 사람은. 왜?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못해.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사랑하랴.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여기 답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쳐 줄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이거든요. 구약의 제사 그런 것도 양 잡으면 이체가 이쪽으로 갔다고 해줄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제가 다 없었는데 해줄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나에게 한 것으로 쳐줄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쳐줄게.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성경에 나온 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면 율법 지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교회만 들랑달랑 시기질적인 게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데 이걸 묶어서 볼게요. 묶어서 모시고 마치겠어요. 자, 신부로 산채로 갈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 거니까 두 중에 사역자 놔두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세상에 나갔다가 오잖아요. 교회 오면 기름을 주유소에서 만땅 채우는 것처럼 기름 채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의의로 한 게 아니고 불교에서도 천주교 다 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 기름부음을 받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와서 기도를 찬양을 뜨겁게 한 사람이 성령이 더 임해요? 안 한 사람이 임해요? 하는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막 임하는 거예요. 기름부음이 찬양도 탁. 그 다음에 기도도 할 때 역사하지. 빨리 안 가는데 왜 길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임하는 거야. 말씀도 뭐 찬소리 길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만 아멘 하고 뭐 가사네 여기서도 은혜 받고 뭐 말씀 속에도 은혜 받고 기도할 때도 그 은혜 받고 막 이렇게 기도 소리 듣고도 은혜 받고 그래야지 기름이 준비되는 거야. 그럼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이제 나가야죠. 뭐하러 운행해야죠. 차 주유했으니까 차가 기름 넣은 거는 돌아다니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와서 기름을 만땅 채워줘야 돼. 낮에도 할렐루야. 아멘. 저녁에도 할렐루야. 아멘. 여기만 밖에 생겼어. 그래서 은혜를 막 기름을 몽땅 준비해가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그 힘으로 나가서 사는 거야. 아멘. 25장 31절 46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 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아멘. 복음을 주는 거요. 사랑은 아멘. 주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렇게 주고 또 아버지 집에 와서 오늘도 잘 나눠주고 왔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들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 날 나가서 사랑 실천하고 일주일에 왔다가 졸다가 가는 사람이 휴가되겠어. 이렇게 하고 나가서 돌보고 사랑 신천하고 와서 또 은혜 받고 할렐루야 기쁩니다 를 하고 와서 또 내일 가서 이렇게 몇 사람이 하고 오면서 매일마다 와가지고 하고 나가서 삶을 실천하고 온 사람이 휴거되겠어. 열심히 일해. 물어본 것이 바보지. 주일날 와 한번 삐죽하고 점심 밥 먹을 시간 도망가는 사람은 절대 휴거 안 됩니다. 그때 거기 가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인상 얼굴이 바뀌었죠. 주일날 오후 시간에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안 나온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와서 예배 드리고 바쁘다고 오후 예배도 바꿔줬네. 저녁에 예배 안 드리고 두 번 오면 힘드니까 밥 먹고 그냥 예배 드려버리고 가자고 해줬는데도 그것도 배려했는데 그것도 아니 오후 예배 밥만 먹고 도망가는 족속들은 휴가 안 시켜준다. 나라도 미워갖고 안 시켜. 얄미워. 휴가 시켜주고 있어요? 안 시켜줍니다. 나라도 안 시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면 안 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매일 와서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해가지고 가서 이웃 사람 돌보고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도와서 아버지 기뻐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갈 가능성이 있어. 아멘. 왜 그러냐? 데리고 갈 사람을 찾은 데 별로 없거든. 그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야. 아멘. 예,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대다수가 주일날 나와서 밥도 밥만 먹고 처 먹고 가는데 계속 이런 사람이 얼마 없어. 뽑을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 좋은 대학교인데 사람들이 얘기도 안 나가지고 들어올 학생이 없어. 그러면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니까 별로. 일단 정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뜨겁대요. 제일 기도 많이 한대요. 성령충만 많이 한대요. 한국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모한 사람이 더 뜨겁대요. 교회 다니는 한국에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원이 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서 안 해요. 그 다행히 여기는 사모님들이 끼어 있어서 좀 더 나은 거예요. 그런 맛이 목사님만 있으면 못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끝내. 이게 기도를 빨리 끝내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이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끼어서 붙은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얼마 안 되는데 마지막 때 알려고 한 사람도 드물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세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알려고 한 사람이 그래도 순수하고 뜨거우니까 우리들은 틀림없이 뽑힘 받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낮에 밥만 먹고 도망간 사람이 많은데 밤이라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힘내고 이런 사람이 적으니까 뽑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번, 2번, 3번 속에 들어가서 그 나라 가서 만납시다. 아멘. 여기서 자주 만나는 것보다 올라가서 오! 홍 목사님 오셨. 오! 목사님 김방대 목사님 오셨.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서 모였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만났네. 아멘. 거기서 껴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아멘. 꼭 가야 되겠어. 아멘. 여러분도 꼭 가야. 아멘. 최고로 영광스러운 환희의 날. 아멘. 위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 황금 집에 올라가서 정금길에서 아멘.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 찬란한 가운데서 올라가서 노래 부를 때 감격의 눈물이 안 나겠어요. 우리 원장님 여기서 찬양만 해도 막 마음이 울렁울렁 하는데 그때 새 노래를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부를 때 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